안녕하세요. 불빛마당입니다. 오늘은 비비추 분갈이 하는 날입니다. 비비추들이 분에 꽉 차서 분갈이를 해줄 때가 되어서 이왕이면 영상을 찍으면서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작은 화분을 비워봤더니 뿌리가 꽉 차서 잘 자라 있네요. 분을 비워봤을 때잘 자랐다는 것은 뿌리가 까맣게 무르거나 썩지 않고 뿌리에서 건강한 노란 빛이 보이지요. 저러면 아주 잘 자란다는 증거입니다. 물 빠짐이 조금 안 되는 점은 있었지만 잔뿌리를 잘라주고 나니 굳이 다른 화분으로 옮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시 지 화분에 옮겨줄 거예요. 화분의 아랫부분에 물구멍이 참 크지요. 굵은 마사 넣고요. 중간 마사 넣고요. 뿌리를 잘라준 비비추를 그대로 놓아줍니다. 분촉을 해서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뿌리만 정리하고 새 흙으로 옮겨주는 방법도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가장 하기 쉬운 분갈이지요. 마사만 사용했기 때문에 거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면 웃거름을 얹어줄 거예요. 와, 얘들은 엄청 자랐네요. 분갈이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자, 분을 부어봤더니 예상대로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이야, 감기다 못해서 이제 물러질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애들이 시위할 만하지요. 얘들은 분촉을 하겠습니다. 모두 나누어서 다시 심어주려고요. 비비추는 뿌리를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잘라줘도 됩니다. 비비추는 다른 식물들보다 아주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주인 욕하겠어요, 얘들이. 말을 못해서 다행이지요. 요즘은 저렇게 도구가 잘 나옵니다. 호미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요. 대신 사용을 하실 때는 원회용은 원회용으로, 정원용은 정원용으로, 분갈이용은 분갈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 쓰던 전지과일을 분갈이할 때 쓰지 마시고, 분갈이용은 따로 쓰시고요. 소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저는 연탄을 떼기 때문에 가끔 연탄 위에 도구들을 얹으면 그걸로 소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연탄을 안뗄 때는 토치로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끓는 물에 넣어줘도 되겠지요. 꼭 소독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기 한번 보세요. 뿌리에서 다시 뿌리가 났지요. 아랫부분에 뿌리가 나서 위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또 잔뿌리를 내리고요. 중간에 있는 굵은 뿌리는 잘라줘도 되지만 잔뿌리가 얘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듬기 귀찮으시죠? 그래도 한 촉에서 서너 촉의 눈들이 나오니까 지금 귀찮더라도 잘 다듬어 주세요. 이제부터는 뿌리를 다듬는 같은 영상이라 2배속 빠르기로 빨리 돌립니다. 아까 부었던 애들이 이만큼 되었어요. 다시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 해요. 화분을 한번 씻고요.
굵은 마살을 3분의 1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넓은 애들은 굵은 마살을 3분의 1 정도 넣으셔도 물빠짐이 잘 되게 도와줘서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간 마살 넣었고요. 뿌리를 활짝 펼쳐서 흙 위에 놓아줍니다. 꽃을 심을 때흙 속에 꽃을 심으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흙을 놓고 우리가 식물을 놓는다는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한 송이에서 피어난다는 느낌이 들게 뿌리를 활짝 펼쳐주시고, 눈들은 모아주세요. 나중에 잎이 났을 때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요. 감상하기도 좋지만 자라는데도 서로 부딪힘이 없고 잘 자랍니다.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볼까요? 마치 꽃을 피우는 것 같죠? 이렇게 놓고 이제 마살을 덮어서 자리를 고정해 줄 거예요. 작은 마사, 아까 썼던 중간 마사예요. 흙을 얹어 주었어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흙을 넣고 핀셋으로 공간을 메워줍니다. 흙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다져줘야 뿌리를 내리기가 쉬워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잘 다져주세요. 심어보니 식구를 많이 불려서 하나분 심고도 촉수가 많이 남네요. 나중에 따로 포트 작업을 하거나 땅에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분갈이도 하고 식구도 늘렸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얘도 마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꽉 찼고 분위로 흙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노랗게 보이는 흙들 보이시죠? 쟤들이 난석인데요. 사실은 분갈이할 때분 아래에 난석을 쓰면, 난석은 가격대는 좀 있어도 가볍고 보습력이 좋아서 분 아래 굵은 난석을 놓고 마사로 심어줘도 아주 좋은데요. 뿌리들이 참잘 자랐습니다. 분촉을 해서 좀큰 분으로 옮겨줘도 될것 같아요. 뿌리를 막 자르지요. 저렇게 잘라 주셔야 해요. 너무 길면 치렁치렁하고 손으로 뜯지는 마시고 꼭 가위로 잘라주세요. 화분은 두 치수 정도 큰 화분으로 선택했어요. 어제 삼지구엽초가 살던 화분이에요. 굵은 마사를 좀 넣고요. 또 중간 마사 넣고요. 치마를 활짝 펼치고 앉는 것처럼 뿌리를 펼쳐주세요. 새촉들은 안에서 모여서 피어나게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식물의 뿌리를 활짝 펼쳐서 흙과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세요. 뿌리를 뭉쳐서 심으면 썩기도 하고 또 물과 양분의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핀셋으로 다시
다져주고요. 여기서 담은 아이는 아주 작은 쪼꼬미 화분에 심어줄 예정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굵은 마사는 조금만 사용하시고 중간 마사나 가는 마사로 심어주세요. 쪼꼬미 화분에도 심어놓으면 아주 예뻐요. 귀엽고요. 가정에서는 작은 화분들에 종류를 여러 가지 심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물은 맑은 물이 흐를 때까지 항상 듬뿍 주세요. 세척하는 겁니다.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크기의 화분에 비비추들 옮겨 심으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